안녕하세요. 우리 가족 만남입니다. 자, 제가 좀 전에는 갤럭시 지플립을 연상해봤죠? 오늘은 3D 운전교실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. 자, 해볼게요, 한번. 자, 이런 법은 다 아시죠? 여기서. 이제 제가 자율적으로 할게요. 잠깐만요. 도로주행 시험을 해볼게요. 도로주행 시험 들어갈게요. 감점입니다. 100m 앞 우회전입니다. 진짜 엄청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. 저 지금 또 감점될까봐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다시 해볼게요. 저 방금 무슨 오류가 생긴 것 같아. 다시 됐네요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감점입니다. 불이행은 다 감점입니다 되는 거고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실격입니다. 실격됐네요. 다시 할게요. 신호미안해서 저 도로주행 시험 진짜 어렵습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여러분도 화면 오해하실 거예요. 감점입니다. 이렇게 내가 어려운 걸 했었나? 100m 앞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N으로 해주세요. 저 지금 아직 신호 기다리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각은 밤 9시 59분입니다. 감점입니다. 300m 앞 직진입니다.
100m 앞 직진입니다. 잠시 후 직진입니다. 실격입니다. 다시 해야 됩니다.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만든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? 감점입니다. 감점은 누구나 될 수 있음. 여러분들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. 100m 앞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저 지금 계속 신호 기다리고 있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 되면 얘기해 주세요. 초록색 불이 되면 됐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가 보겠습니다. 점입니다. 감점입니다. 300m 앞 직진입니다. 100m 앞 직진입니다. 잠시 후 직진입니다. 감점입니다. 지금의 시각은 밤 10시 2분입니다. 꼭 성공해야 되는데 이번엔 실격되기 싫습니다. 이번엔 꼭 감점 안 될 겁니다. 이제 70점 이상 맞으면 된다 그러던데. 300m 앞 좌회전입니다. 100m 앞 좌회전입니다. 안전그림이 미확보 실격입니다. 아 진짜 이 게임은 해도 해도 너무 어렵습니다. 이번엔 꼭 성공이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감점입니다. 본인은 누구라 생각하죠?
100m 앞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지금 눈 많이 온 날이라서 너무 춥습니다. 자, 지금 신호 기다린 중입니다. 점입니다. 300m 앞 직진입니다. 감점입니다. 100m 앞 직진입니다. 잠시 후 직진입니다. 감점입니다. 감점입니다. 한 번만 더 감점되면 저 진짜 그건데 불합격.